123,0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이윈플러스입니다. 아이윈플러스, 은,는 동사는 포토 센서용 CSP, 치프 스케일 패키지, 전문 회사로서 이미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2003년 10월 설립됨. 동사는 니오팟 방식의 CSP 전문 회사로 휴대폰, 노트북 등 카메라 모듈에 주로 사용되는 시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 기반으로 패키징 및 테스트를 하여 ODM 사업을 영위 중 주요 매출 비중은 니오팟 68.54%, 개발 용역 31.46%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포토 센서용 CSP, 치프 스케일 패키지, 전문 업체로,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의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충북 청주시 오창산업단지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범핑, 백그라인딩, 코팅 등 일부 공정은 외주 생산함. 대시 노트북용 카메라 CSP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요 고객사는 SK하이닉스, 삼성 LSI, 일본 소니, 유럽 멀렉서스 등임. 재무 대시 친환경 임시교실 임대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주력 이미지 센서 패키지 수주 증가, 자동차 공조 부품 수주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도 지급 수수료, 보상비 등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파생 상품 처분 손실 제거에도 순손실 규모 역시 확대. 대시 모듈러 임대 수익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스마트폰 시장의 더딘 회복세,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5월 8일 기준 장마감 아이윈플러스의 시가총액은 81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이윈플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29위입니다. 아이윈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3180만 1700세 주입니다. 아이윈플러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이윈플러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6배, 17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0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 마이너스 4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9억 원, 마이너스 48억 원, 마이너스 53억 원입니다. 아이윈플러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89%이고 유보율은 249.8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3.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7 더하기 0.4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